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본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제발 예수님께서, 물론 저는 예수님, 다른 분들은 다른 종교 상관없습니다. 지금 일촉즉발, 당장 7월 8일 오늘 도쿄가 아예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아예 지구상에서 도쿄라는 도시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최대의 일촉즉발의 정말 일본 역사에서 최고의 위기 상황입니다. 7월 8일 지금 오전 1시 24분에 이요나다죠, 여기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세토나이카이 이쪽 해안에서 이 세토나이카이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세토나이카이에 여기 이 여기에 지금 이요나다 결국 여기서 지진 난 건데요. 규모도 지금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규모가 4.3이에요.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이게 지금 주변의 지진들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에히메현도 지금 진도 3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야마구치에 역시 진도 3과 진도 2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이타에도 진도 2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히로시마에도 진도 2. 지금 고치현에도 진도 2 영향을 주고 있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우선은 먼저 우리가 보여줄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이요나다의 지진이죠. 이요나다의 지진이 났는데요. 물론 이요나다의 지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바로 어제 저녁,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방송을 했었지 않습니까? 야마미 오시마 걱정된다. 근데 또 났어요. 11시 55분에 7월 7일 4.7의 강진입니다.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이 아마미 오시마를 계속 치고 있죠. 지금 아마미 오시마 어제 저녁 4.7, 아마미 오시마 또 4.3, 아마미 오시마 4.7 계속 지금 아마미 오시마에서 8번 계속 나고 있죠. 연속해서 7, 8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하는 게좀 보시면서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본에 계시는 제가 일본 교민분들한테 불안감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제 방송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세요. 자꾸 제 방송 보고서 불안하다 그러시는데 불안하실 필요가 제가 일본이 무슨 침몰을 물론 한다고 표현을 하고 사실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대학에서의 전공이 지진 관련된 이쪽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지진을 순수하게 연구하고 있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24시간 보고 있긴 하지만 제가 전문적인 무슨 대학에서 지진에 관해서 무슨 학사, 석사, 박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연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그러한 솔루션까지는 그냥 단한 하나의 저의 어피니언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그 영상이 불안하시다면은 다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 영상이 자꾸 불안하다 그러시는데 뭐 불안감을 좀 일본에 살고 있는 교민인데 불안하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영상은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피곤하게, 나른하게, 하루 근무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퇴근한 이후에 집에서 가볍게, 그냥 와인 한잔 걸치면서, 와인 한잔 마시면서, 뭐, TV 보면서, 코미디 프로? 개그 프로 보는 정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무슨 제 영상 보고서 불안하다. 자꾸 그러신 얘기 그만하십시오.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은.
죄송하죠. 왜냐면은 저도 그냥 편하게 방송하는데 자꾸 불안하다는 얘기를 자꾸 너무 하시니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그리고 악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악플을 여전히 다시는데, 저는 그 악플을 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제 영상을 1년 전부터 제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1년 전에 제이 유튜브 이 엑소TV 채널에 그 구독자가 아니라 거기 조회를 보시는 분들. 조회를 해서 그냥 보시는 분들, 구독자가 아니라요. 구독자를 포함해서요. 보시는 분들의 80%가 60살 이상이에요. 60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면은 85%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의 85% 이상은 60살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60이 넘어서 그 악플을 달고 막 악플을 다는 내용도 상황 그때 상황 보면 좀 되게 유치한 그런 악플 달지 않습니까? 나이 60이 넘은 사람들이 85%가 60이 다 넘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악플을 달지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나머지 15%의 그 중에서 이제 이 15%의 중에서, 그리고 20대는 거의 없다고,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20대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0, 40대가 악플을 단다고 보는데, 나머지 15% 중에서. 그래서 저는 그 나머지 15% 중에서 30, 40대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전문적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뭔가 저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주제,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진이나 다 포함, 화산, 뭐, 뭐라 그래 포함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뭔가 주제가 그게 연관되는 사람이 경쟁 의식에서 이렇게, 왜 내가 하는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러냐, 뭐,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경쟁 의식에 다는 악플로 봐요, 저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이 영상을 보고서 그 영상에 대해서 악플을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업적인 이유에 의해서 나도 똑같이 자연재해 이런 지진이나 이런 걸 방송하는데 경쟁 의식에 의해서 악플을 단다.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의 85%가 60살 이상이에요. 60살이 넘었고 65세 그 이상 넘어간단 말입니다, 연세가. 대부분이. 근데 그 연세의 분들이 그런 악플을 달겠어요? 내용을 보세요. 그 악플 내용 자체가 60세 이상이 다는 악플이 아니라 30, 40대가 다는 악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자 중에서, 유튜브 채널을 하는 사람 중에서, 뭔가 어떠한 관련된 사람이 다는 거겠죠. 모르죠. 뭐, 제가 역사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사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불안감을 느끼니까 자꾸 저한테 악플을 다는 거겠죠. 제가 뭐, 갑자기 역사 채널을 또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치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 저는 그렇게 뿐이,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뿐이 안 들어요. 순수하게 생각, 왜냐면 데이터가 말을 해주니까. 65세 이상이 대부분인데, 65세 이상 돼가지고 이렇게 악플을 다는 내용이 65세가 달수 있는 악플이 아니에요, 그거는. 30, 40대가 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30, 40대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로 보여져요, 유튜버. 또 여기, 얘기가 잠깐 딴 데로 흘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또 악플을 달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아 저기 그 이게 그 세토나이카 이오나다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 이오나다에 이 지금 보시면은 2014년도 3월 3일 날 오키나와 이 바운더리에서 6.5의 강진이 났습니다. 자, 6.5의 강진이 났어요. 오키나와 쪽입니다.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마미 오시마를 쳤어요. 오키나와 쪽에. 여러 번, 일곱 번, 계속 수십 번 쳤죠. 그러고 나서, 계속 한
어제 저녁 11시, 10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거의 한 8번 정도 계속 연속해서 거의 막난 겁니다. 아마미 오시마에서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오키나와, 역시 오키나와 쪽에서 6.5 강진, 2014년도에 오키나와 쪽에서 지금 강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지진을 보면은, 그리고 나서 2014년 3월 3일이죠. 그 다음에 이요나다, 오늘 지진이 난 이요나다에서 2014년도에 바로 지진이 납니다. 보시면요. 똑같아요. 여기 바누아투 치죠. 치고 나서, 최근하고. 항상 2021년 지금, 7월 8일 현재의 지진을 보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났죠.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이요나다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오나다, 이 세토나이카이, 여기, 이오나다의 지진이, 어디죠? 저기, 어디야, 저기, 오키나와 지진 이후에 바로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미 오시마, 지금 거의 똑같아요. 이 세토나이카이, 저기, 여기, 이오나다, 쳤죠? 6.3입니다, 지금. 6.3의 강진이에요. 그럼 제가 이요나다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일본의 지진이 어딜 칠 것이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지진을 보시면은 지도에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도야마라든지 이쪽 하쿠바에서 6.1을 치고 있죠, 지금. 여기 나가노현입니다. 나가노현 하쿠바. 나가노를 친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이요나다 2014년도에 이요나다를 치고 나서 나가노현에 하쿠바를 쳤어요. 그리고서 또 여기를 치죠. 6.0. 여기는 이제 지역명은 지금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제가 볼때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요코하마 밑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즈반도 옆이죠. 이즈반도 옆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대충 한 저기 이즈반도 옆에 한 저기 시즈오카? 한 시즈오카 정도로 보입니다. 시즈오카 그쪽.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건 이즈반도라는 겁니다. 이즈반도. 이즈오오시마, 관동 대지진이 났던 그 진앙지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세토나이카이의 이요나다. 카이 근처의 이요나다, 그 다음에, 나가노현의, 아까 하쿠바였죠, 하쿠바. 그 다음에, 이쪽. 시즈오카 현이라든지 아이치현 쪽에 이쪽에 저 이즈반도 가나가와 현이라든지 이쪽 가나가와 근데 미우라반도 근처이기도 합니다. 가나가와라든지 미우라반도 쪽에서 이쪽이죠. 그리고 이 라인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아이 오늘 이후에 7월 8일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토나이카이 해역에 이요나다에서 강진이 났는데 4점대에 추후에 6점대 이상의 강진이 지금 간또 지역과 그다음에 이 주부 지역의 이 나가노 이 하쿠바 시 쪽에서 나가노현 하쿠바 쪽에서 날 수가 있다. 우린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이 2014년도에 이 상황에서의, 여기 또 보십시오. 이 보시면은, 오윈 프랙처 존 리진.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그쵸? 오윈 프랙처 존 리진. 항상 대지진 과의 연관성을 가지죠. 그럼 여기 오윈 프랙처 존 리진 나왔으니까 또 우리가 봐야 돼요. 벌써 보십시오. 페루 치지 않습니까? 오윈 친 다음에. 프랙처 존 리진. 페루 6.1이죠. 이 남미가 또좀 위험하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죠. 보시면은 또 페루 치죠? 6.3. 그다음 바로 칠레 6.7. 항상 지진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지금 칠레를 보십시오. 이키케 대지진의 항상 칠레의 대지진 하면 이키케죠. 이키케지 않습니까? 이키케에서 보세요. 와, 지금 보면은 하루에 5.0, 6.4, 5.2, 6, 5.1, 5.0, 6.7 계속 나고 있죠, 지금. 또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5.1, 또 5.2. 또 칠레 5.0, 5.8 계속 이키케 치죠. 5.1. 칠레 이키케에 계시는 우리 교민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우선은 최근에 제가 말씀 이틀 전인가 그 하루에 10번 났어요. 지진이요. 칠레에서 7월 4일 일본에서는 9번 났죠. 지금 칠레와 그 일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보시면 보십시오. 또 3월 22일 이키케 6.2, 또 이키케 5.2, 또 이키케 5.6, 계속 지금 이키케를 치고 있죠. 또 이키케 6.3, 계속 지금 이키케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키케 5.1, 5.1, 5.7, 그다음에 또 이키케 5.6, 5.0, 그다음에 여기는 톨탈 다른 지역이죠. 5.0, 이키케 5.7, 칠레 5.0, 계속 칠레 나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지진의 패턴이 굉장히 그 칠레와 일본의 대지진의 어떤 그 전조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쪽도 좀 보입니다. 미국의 샌안드레아스, 저기 워싱턴이라든지 오리건, 그 다음에 샌안드레아스, 캘리포니아 이쪽 좀 그쪽 사실 강진들이 좀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칠레와 일본 이두 군데의 국가, 칠레는 이키케와 그 주변 바운더리, 그 다음에 일본은 말씀드렸듯이 이 도호쿠 동북 지역 이쪽에 대지진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미 오시마를 근거로 했을 때 어제 데이터를 봤을 때는 도호쿠인데 동북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타 도호쿠 미나미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아오모리 이와떼 미야기현 그다음 후쿠시마현 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지금 본이 저기 저이 세토나이카이 해역의 이요나다 여기에 지진을 봤을 때는 아까 어디였죠? 나가노현의 주부지방 나가노현의 하쿠바시 그다음에 이 간도 지역. 저기 그 이즈반도 쪽에 저기 아이치나 시즈오카 쪽 가나가와레의 저기 어디죠? 이거 어디죠? 저기 미우라반도 이쪽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그쪽에서의 지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본과 칠레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